다음 수현님 가죠. 예,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초인데. 뭔데요? 읽어봐요. 뭔데?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갔는데 친구들이 귀신 들려서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. 아 그래 무슨 말도 안 돼. 야 너 코 아니야 코. 아니야 나 아니야. 저 우리 중에 친구랑 해외여행 갈 사람은 초밖에 없어. 저 배틀그라운드 한 거 아니야 배틀그라운드? 잠깐만 수영 오빠 코 아니야 코. 잠깐 여기로 봐. 아니야 아니야 너야. 야, 비행... 아니 나 여기 3대 가방이요.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배틀그라운드 아니야? 코 아니야? 설마 코아빠. 어? 아 억울하잖아. 저 코아네. 코아님 같은데? 사진을 참고해주세요. 배틀그라운드. 아 거봐 배틀그라운드 맞잖아 저거. 사진. 아 재수 맞잖아. 아니 진짜. 아 왜 이렇게. 아 야 내가 진짜 그래도 아, 촉이 좋은데 오늘. 아 날 믿어 날. 모르겠네. 각별히 각별히. 그 오빠 모르겠네. 촉은 좋은데 오빠에 대한 신뢰는 빵점이야. 아니 뭔 소리예요. 신뢰가 없어 진짜. 촉은 좋은데. 각별히 뭔데. 대표님. 아 또 나한테 오는데 뭔데 읽고. 아, 이거는 형밖에 없어. 뭔데 읽어봐 없어. 읽어봐. 이거 어? 이 허언을 할 사람 형밖에 없어요. 뭔데, 운전면허 한 번에 못 따면 노 사람 아님? 야 그걸 내가 아니, 줬겠냐 아니야. 내가 줬겠냐 뭘 할티나게. 형이 적어야지. 운전면허. 야 운전면허 한 번에 못 따면 노 사람 아님? 어? 형이 적어야. 아, 맞네. 물론 다음번에 땄거든요 다른 사람들이. 야 아예 없는 애들도 있어. 자 아, 뭐 그럴 수 있죠? 다음 초은님. 나 밤에 달에 가서 소풍하고. 밤에 달에 가서 소풍. 밤에 달에 가서 소풍. 야 거의 뭐 이동 속도가 광속급? 장난 아니네. 밤에 달에 가서 소풍하고. 야 나는 달 가고 싶지 않아. 나사 출신이야. 밤에 달에 나사? 가서 소풍하고. 나사 풀렸는데. 내 생각에는 약간 그런 말투 각별인데. 아 너야? 아니야 아니야. 아 초초 아 초초네. 도티 가라. 누가 아 왜 내 왜 안 돼? 뭐야 야 이거 이거 지정할 수 있는 거야 누구 깎을지? 네. 어. 저번에도 지정할 수 있었지 않나? 아 그러네. 아 이거 랜덤이 아니었네. 아 이거 지정하는. 아 왜 저를 깎습니까? 저는 이제 내가 1등이다. 아 저 선량한 시민이었는데 아 억울하네. 저 다음 저 저 갑니다. 어제 밥을 안 먹었다. 이거 수현이야. 이게 허언으로 쳐야 돼 이걸? 야, 이걸 허언이야, 야 아까 이게? 전에 점 찍은 애 누구였지 정답이? 어? 수현이 아니었어? 수현이네. 아 방송이 아니. 이거는 진짜 음모예요. 여기 점이 있네. 여기 점 찍은 애. 이건 진짜 음모야. 뭐가 음모다. 누가 봐도 넌데? 밥 아, 먹었어? 그래 하, 넣으세요. 너 밥 밥 네, 저녁에만 나 진짜 아닌데? 저녁에만 새끼 먹으면서. 아, 나 여기 너무 못한다 아, 오늘. 야, 너 이제 저녁에만 새끼 먹어. 나 요즘 하루 한 끼 먹거든. 자, 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바마가 우리 아버지다. 점. 아니 무슨 갑자기 또. 야, 뭐 좀 점이야. 야, 이거 야, 점 찍은 탄 아니야? 야, 점 찍은 탄 아니야? 이건 솔직히 나 아니다. 야, 이거 허언이라지만 왜 아버지가 바로 다 넣어야 돼? 야, 이건 솔직히 아니다. 야, 그 누가 점 찍으래? 이거 진짜 나니까. 아니 근데 수영 오빠 진짜 억울해. 거의 뭐 소리 지르는 거. 마침표 매니아네. 어? 야, 다른 문법을 배운 아이야. 야, 일찍이 좀 해본 녀석인가. 다음 수현이 하세요. 와, 도친 중에 내가 제일 착함. 어? 아, 누굴까? 아, 이거 좀 어려운데. 이거 지각별. 진짜 어려운데. 야, 내 생각에 그거야. 초야 초. 무조건 초야. 나한테 넣어봐. 무조건 넣으라고. 같은데? 아니야 초야. 너 넣으라고. 야 넣으라잖아. 넣어줘 그럼 넣어줘. 아 저 이거 신중해야 된다고요. 신중해요. 어차피 신중해요. 끝나 이거는. 야 어차피 너는 다 걸려 점 때문에. 그냥 포기해. 나는 나한테 넣어도 좋은데 그럼 오빠는 그냥 대드라는 걸 알아도. 야 저 초가 아니, 각별형 같아. 아 내가 오늘 촉 좋잖아. 촉 좋잖아. 야. 나 믿어보라니까. 야 도티님 촉이 좋아. 근데 믿어봐봐. 초라고요? 아 진짜 내 느낌 초야. 내 느낌 초야. 제가 시안. 야 아직 안 넣네. 맞다니까. 넣어봐. 야, 넣었어? 저거 보니까 초야. 넣었다. 봐봐. 아 아니네. 잘했지. 촉은 무슨? 나였는데. 나야 나 그거. 아 야 왜 남의 얼굴을 부셔. 이거 좀 못됐네 이거. 아 나 정말. 야 도티
노티님 일그러졌어. 복구해주세요, 복구해주세요. 복구. 자, 다음 각별이. 우리 중에 신뢰도 최악인 이유가 있네. 하루에 한강 7km씩 뛴다. 하루에 한강 7km씩 뛴다고요? 이거 코하다. 이거 코하 배그다 배그. 점 없어. 아니야, 한강을 안 뛰어. 배그에 한강 없어. 굳이 배그에 한강 같은 거 있잖아. 수연이랑 초 둘 중에 하나인데. 야 초야 초. 점이 이게, 없잖아 점이. 이게 아쉽게 아니야. 점이 있어. 점이 아, 있어? 아이고. 점이 있는데. 아 왜 이렇게 마침 왜 이렇게 마침표를 쓰시냐고요? 아니 마침표 써야죠. 아 거의 끝났네. 원고지에 글 좀 써본 녀석인가? 국립원에서 나오셨어요? 야 저 학교 다닐 때 200자 원고지 채우려고 할 때 한 칸 채우려고 저거 버릇 들어가지고 그래. 네 알. 와 진짜 어이가 없네. 자, 다음 초우님 어제 자가 동력 제트 추진기 만듦. 누가 봐도 각별이네. 아니야 나 그렇게 디테일한 건 아니야. 누가 봐. 왜 점 있어? 아니? 아 저 이건 나야. 아 저 초초우야? 아 그래. 아, 아, 야 너 나누리고 했지 그거. 뭘까? 아 야 80점 없애야죠. 80점 아니면 마이너스 30으로 만들어 버리든가. 저기요. 나락으로 보내든가 나락으로. 저기요. 야 최저 점수 한번 가보자 오늘. 진짜. 누구 어디 한번 자기가 아니어야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해 보세요. 아 저요? 아니 뭐 저는 어차피 뭐 1등하긴 글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웃기려면은 마이너스 30이고요. 좀 격차를 버리려면 코아나 각별이를 하는 게 맞겠죠? 아 나는 크리에이터기 때문에 그나저나 크리에이터. 야 무려 120점 차이야. 야 어떻게 마이너스 30점? 와 거의 정직도가 와 너 너무 불정직하게 살았다. 야 뭐야 불순하다 수연아. 이거는 진짜 어이없네. 반성해야 돼. 반성.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지지? 반성해야 돼. 이거 오늘 벌칙 있는 거 알죠? 와 이거 벌칙 그거라던데요? 그 항아리 게임. 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에요. 이거 벌칙이 뭐냐면은 자기가 쓴 거짓말 하나 실행하기거든요. 와 한강 7km 달리기. 한강 7km 달리신 거 인증하시면 됩니다. 야 잘못하면 초초 너 그 달나라 여행 갈 뻔했네. 아, 뭐지 제트 추진 뭐? 자가동력 제트 추진. 큰일 날 뻔했네. 야 아니면 오바. 야 그 자기 꼴등한 사람이 자기 거짓말 다섯 개 디스펜서에 넣고 뽑자. 오케이 그래. 오케이 나 이거 이미 정해졌잖아. 아니지 아직 모르지. 아직 몰라 아직 몰라. 안 모르는 짓다. 저 갑니다. 야 네? 이번에는 이 과로를 썼거든. 과로? 그리고 띄어쓰기 안 했어. 오늘 아침에 가볍게 사자 두 마리랑 싸워서 이김. 호아님 아니야? 이거는 나 진짜 아니야. 필름 아니야? 야 아까 전에 나 띄어쓰기 하잖아. 띄어쓰기. 과로 있었던 거 본 사람 과로. 못 봤어. 근데 띄어쓰기 안 한 사람은 치각별이었어요. 이거는 코아야. 아니야 띄어쓰기. 띄어쓰기 내가 다 했다니까. 왜 또 떨어져? 이거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. 나 믿어봐 형. 아까처럼 나 믿어봐. 뭘 믿어? 이거 완전히 너구만 딱 봐도. 완전히 치각별인데. 아까 내가 각별이 거 찾았는데 각별이 거는 과로가 없었어. 내가 과로 있는 거 두 개 있거든. 아 근데 띄어쓰기 안 했잖아. 그리고 띄어쓰기. 또 하나의 과로가 어제 길에서 100만 원 주웠음인데. 아 넣어봐 넣어봐. 아이 고민돼. 코아님이네. 야 넣어봐. 간다 넣었다. 오케이. 사자 두 마리 코아 넣었다. 나 사자 두 마리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. 뭐야? 어? 와. 아니네. 나다. 내가 바로 사자 두 마리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. 아 너야? 아 그럼 다음 거 걸렸네. 아 나. 자 일단 아. 오케이. 이제 내 차례죠. 누가 형? 노치가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 물어봐. 노치가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 물어봤다고? 야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다. 야 거의 마인크래프트의 시초시네 이분. 노치가 물어봤. 야 노치가 너한테 물어봐서 마크 개발한 거야? 와 대박. 아, 오늘 이 마인크래프트의 비밀이 또. 제 보고 있어요. 저 채용 좀. 저 다음 마이너스 30점님 하세요. 아 예. 응. 이거는 뭔데요? 초밥 먹고 싶으면 일본 당일치로 다녀온 게. 야 누가 나 저격했냐? 아닌데 이거. 와 저격 보소. 아닌데. 수연아 나한테 맞았어. 인정자마자 같은 플로우. 나 아니야. 나는 김치찌개. 나 저 초보일 수도 있어. 수연아 잘 생각해. 어?
초초우야 초초우야 이거 나 아니라니까? 왜냐면 아니야 나 바로 인간이야. 이게 뒤에 훗이 있어. 훗? 훗이 뭐야? 훗? 이거 나 아니야? 훗하고 훗이라니까 모르겠는데. 오 야 초한테 뒀다. 훗? 이거 도티 오빠야. 나거든 나거든 멍청이. 마이너스 받았잖아. 마이너스 40점이죠? 플로어라니까 야 이거 역대급 점수 아닙니까? 어떻게 마이너스 40점이야? 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냐? 거의 뭐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네. 야 수현이한테 절대 근데 저번에도 이러지 않았어? 어떻게 마이너스 40점 저번에 몇 점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. 아 저 얼굴 아 결국엔 하나도 못 맞췄어. 야 나 대박이네. 다음 커플링 가세요. 나 맞나요? 하루 삼시세끼 직접 요리해서 먹음 거의 셰프급. 이거 포아오빠야. 나 아니야. 나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아. 이거 내 생각에는 초인데 초우? 도티형 아니면은 삼시세끼 요리를 해서 먹어. 도티형 아니면 코아 아니면 소를 맨날 밥 해먹거든요. 먹어. 나는 밥 근데 밥 나눠주고 다녀. 왜 이러세요. 삼시세끼를 요리해서 먹는다고요? 그런 사람이 없는데. 왜냐면 저는 밖에서 밥을 잘 못 먹어요. 뒤에 뭐 훗 무슨 급 이런 거 붙인 건 도티형인 것 같아. 나 아니라니까. 맞는데. 야 훗 아니라고 다 밝혀졌잖아. 억울해 죽겠네. 아니 그거는 일부 당일치기가 문제인 거고 요리를 삼시세끼를 제가 왜 해먹냐고요. 저는 배달의 미 그러니까 허언이지. 그러니까 허언이지. 맞네 맞네. 똑똑하군. 아니 도티 오빠네 세면 그 뭐냐 그 주방에 있는 세면대 뭔 줄 알아요? 뭔데요? 고양이 허리다리 급수. 아니 애들이... 저번에 놀러 갔는데 물을 이렇게 틀어놓은 거야. 한 방울씩 나오고 그래서 애들이... 오빠 이거 물감 많이 나와. 그러니까 아 얘네 흐르는 물만 먹었어. 맞아 물을 안 먹어. 그거밖에 안 먹어. 어쩔 수가 없어. 그래서 맨날 틀어놔야 돼 24시간. 그래서 설거지 거리가 없어요. 오케이 다음. 나 누군가의 허언. 혹등고래 입으로 들어가서 숨구멍으로 나왔음. 혹등고래가 뭐야? 혹등고래? 그리고 관련 사진 띄워주세요. 혹등고래 이거는 저입니다. 아 너였어? 다 네 것만 줬냐? 견제하기 위해 코아를 아 60점 가야지. 이러면 안 돼. 대신에 그 디스펜서 뽑는 권한은 1등한테 드릴게요. 아싸! 오케이 다음 저 갑니다. 어제 길에서 100만원 주었음. 주었구나. 그걸 뭐 했어 조우야? 오빠 안 주고. 어? 그걸로 맛있는 거 삼시세끼 차려 먹었어. 오빠 줬어야지. 오빠도 좀 고기 같이 먹어야지. 자, 총한테 넣고요. 오케이. 얘는 과로를 썼네. 과로를. 아, 과로빌런이었어 조초우가. 과로빌런. 얘가 전빌런. 얘가 과로빌런.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내가 마침표 빌런. 내가 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내가 그러니까 찾았어. 아 이거 마침 아 이거 아깝다. 오늘은 내가 세 개 안 찾았으면 내가 황순골 날 뻔. 훅 보낼 수 있었는데 과로. 야 그냥 40점까지 깎을 수 있는 거네 아무나. 과로형인가. 아 누군가의 헌 마침표. 아 작년 겨울에 만들었던 눈사람이 아직 안 녹았다. 저거는 각별인데. 냉장고에 넣으면 그럴 수도 있지. 점 있어 설마? 점 있니? 점? 점은 없어. 아 그래? 그러면 야, 승리는 아니고. 내 것도 다 나왔어. 내 것 다 나왔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 것도 다 나왔어. 아 자기 거네. 아 자기네. 오 1등 가나? 1등 할 수 있네 그럼. 1등 할 수 있네. 야 그 네가 뽑아라 수현이꺼. 아 제발. 이거 할 수도 있겠는데. 아 어차피 꼴찌 정해졌어. 오빠 진짜 퀘이터스 60점 만들어야지. 마이너스 60점 만들어야지. 아 잠깐만 소리 미끄러졌어. 아이고 마이너스 60점. 야, 아 나 클릭을 잘못했다. 내 에임이 별로 안 좋아 요즘. 싫어요? 그래 알았어. 코알이 60점인데 수현이 마이너스 60점이야. 야 100점 차이 나. 저 수현님 아 남았어요? 있어요? 아니 없어요. 있는 사람 갑별이 있네. 저요. 하세요. 이거 누군지 모르겠다. 곤지암 하나도 안 무서워. 하품하면서 봄. 나는 곤지암 안 봤어. 혹시 나도 아직 안 봤어. 나도 안 봤어. 공포영화 왜 봄? 사람이 돈 내고 왜 봄? 아 근데 이게 점이 없는데 점이? 점 없으면 수현이 아니지. 그럼 이거는 나 아니지. 야 코안데? 내 거 다 나왔어. 뭐지? 내 것도 다 나왔는데? 아니가? 자기 자신 아니야? 오빠가 쓴 거 아니야? 아이 그럼 자기가 여기다 넣겠지. 나 내 거 진짜 다 나왔어. 내 거 진짜 다 나왔어. 나 다 나왔는데? 내 것도 다 나왔는데? 뭔지야? 누군지 모르게 다 나왔다고 하니까. 수현이 더 볼까? 아 점이 없다며. 그럼 이제 아니지. 근데 나는 진짜 아닌 게 우선 과로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원래 겁이 없고. 과로! 그래 얘는 원래 잘 봐. 야 코아다 코아! 100% 코아다! 나 아니야. 나 아니거든. 코아야 코아.
어? 나요? 아니 나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라니까 나! 너무 열심히 아니라 해서 여보. 아니 나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안 믿어? 아 적 너무 아니라더라고. 아 적당히 할 걸. 보셨어요? 우리가 너무 많이 했다. 뭘 잡아 보니까. 적당히 할 걸 그랬네. 너무 과했나? 다음 초원님 없어요? 안 남았어요. 아 그래 저 마지막 거. 애인 얼굴 매일 팔에 그리고 다님. 어? 이거 코아빠야. 룰루랄라. 아 뭔 소리야. 맞아 애인하면 코아지. 룰루랄라. 아야 왜 나 왜 다 애인하면 다야. 룰루랄라. 자 마지막. 맞으면 진짜 비참한 거다. 마무리했습니다. 자 발각됐죠?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발각됐죠? 자 저도 아직 하나 남았어요. 하나 남았어? 어 뭔데? 네. 뭔데? 공룡이 귀여움. 와 이거 누구냐 자수해라 히히 야 저 죽여라 이거 각별 오빠 같아 공룡이 이런 자극적인 개그 좋아하는 거 공룡이 귀여움? 공룡이 귀여움? 귀여웠어? 어? 자 공룡이 적은 거 아니야 그거 그냥? 아니 공룡이 어떻게 적은 그런 거 같은데? 어? 공룡이 적은 거 아니야? 자기가 적었네 아 넣었어? 넣었는데? 넣었는데? 자 아 억울하죠? 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안 귀엽다는 거죠? 아예 거짓말이라는 거죠 완전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중에 가장 정직한 도도한 친구들 최고의 정직년은 우리 초초고 바로 빌런 야 쟤는 자기 거 찾아가 제가 뽑는 거지 제가 뽑는 거 하자 자기 거 찾았고 이제 각별이가 2등 코아가 3등 저는 왜 10점이죠 아 나름 방어 잘했는데 자 하지만 그러니까, 압도적으로 이제 무려 저랑도 마이너스 70점 차이가 나는 우리 수현이가 최고로 정직하지 못한 우리 멤버로 뽑혔습니다. 거짓말쟁이. 자 여기 그 수현이 거 다 넣으세요. 수현이 거 여기 넣은 거예요? 작업한 거예요? 넣었어요. 뭐 있냐? 어? 나 넣었네. 아, 나는 뭐 있는지 보고 싶다 수현이께. 얘 다 있지. 어제 밥을 안 먹었다. 얘는 그럼 하루 동안 금식하는 거 인증해야 되죠? 야 그거 우리 금식하다. 자 2번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.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? 알러지 어떻게 뭐 코 문대야 되나? 그러면 이제 막 그 일렉이랑 툴이랑 안고서 재채기하는 거 영상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시면 되고요. 자, 아, 야 너무 3번 쉽고. 하루에 한강 7km씩 뛴다. 이거 진짜로. 뭐야 걸걸. 이거 인스타 표지판 있거든요 한강에 킬로마다 그거 찍어서 인증하시면 돼요. 아니 달리는 거 인스타 라이브로 하면 되죠. 와. 아니 자기 난이라고 말하시네. 이거 어떻게 하냐? 오바마가 우리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지? 불러야 돼 자기가 이거 미국 행 티켓 끊어주자 아니 우리 다 뽑아서 미국 행 티켓 자기가 만나고 오게 하자 야 내가 미국 가서 오바마 만나고 올게 그러면. 아니면 미국 대사관 가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든 하세요 난 몰라 마지막 5번은 마인크래프트 완전 잘한다 이거는 그 마인크래프트 파쿠르 100개 있는 맵 있어요 그거 깰 때까지 켜나가기입니다 잘한다고 하면 드래곤 잡으러 하면 안 돼 드래곤? 본인이 잘한다니까 제가 뽑으면 되나요? 야 게임 못 쓰면 안 된다 완전 어려운 파쿠룸에 수현님 여기 쓰세요 지정해가지고 아 진짜 누가 점찍을 해? 내 생각에는 그게 제일 나 일렉투리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제일 나은데 야 잘 골라라 너의 인생이 걸렸다 그냥 재채기만 하면 되거든 오잉? 아 뭐야 아 뭐야 왜 그걸 부숴 이거 부수세요 왜 부정타게 왜 자꾸 부숴요 어? 자 뽑으세요 내가 읽을게 뽑아서 나 줘. 내가 읽을 거야. 아 비트박 다 비트박 이지 마라. 안 돼 주작하면 줘 나한테 줘 주작하면 안 돼. 자 몇 번이죠? 3번? 3번이 뭐였지? 3번 뭐지? 열방. 하루에 한강 7km씩 뛴다. 7km 안 뛰어봤어요? 아니 뛰어는 갔는데. 뭘 뛰어는 봤어요? 안 뛰어봤으면서? 야, 나 군대 갔다 왔어. 군대에서 엄마. 아, 40km씩 했는데 바보야. 너 얘 군대 안 갔다 온 주제. 한강 걷는 거 좋아해요. 아, 나는 군필이다. 7km 가는데. 아, 근데 이거 글 읽어보시면 7km 뛰고 왔음이에요. 이거 뛰어야 돼요. 나 너무 끔찍하다. 내가 만약에 내가 마지막 꼴찌 걸렸으면 나 너무 끔찍한데. 자, 아무튼 뭐 요감 올려먹어야 돼. 한 달 내에 시행하세요. 뭐 라이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뛴 거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포스팅 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예. 저거 이거 약간 불만이 가득한 대답이야. 아니죠. 아, 예. 아 피드 아니죠. 다음 콘텐츠 때 부르지 말아주세요. 이거. 어? 아 불러야죠.
저 다음 선택 이거 때 어떻게 부르지 마. 아니요. 그 점만 안 찍으면 모를 거예요. 알겠어? 다 잡았던 거 같아. 다 점 찍는 거 아니야? 나 빼고?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다 점 찍어서 수현한테 넣는 거 아니야? 자, 이쪽 오세요, 호환님. 네. 자, 오늘은 저희가 뻥치지만 정직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자, 그렇다고 이게 뭐 실제 정직도는 아니에요. 수현이가 얼마나 정직하고 착한 친구인데요, 그렇죠? 실제로 방금 더듬었는데 살짝 오늘은 허언들이 터집니다. 거짓말쟁이 진짜. 자, 여러분들 모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. 다들 정직하게 삽시다. 거짓말은 안 좋은 거예요, 알겠죠? 네. 자, 그럼 이만 뿅 안녕. 안녕. 안녕.